자,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. 지난해 12월 개최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법안이 있습니다. 경기도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인데요. 바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 심규순 경기도의회 의원인데 자 연결을 좀 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죠. 자 심규순 의원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그 경기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네. 조례안. 네네. 이렇게 이거 봐서는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뭐 정비하는 정비를 지원하는 조례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? 어떤 네.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인지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 발의 날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년 1월 25일 날 했고요. 네. 공포일이 19년 3월 15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. 그 제정 이유는 도지사가 공사 중단 건축물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기금을 조성하여 공사 재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훼손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 지금 예 말씀해 주시죠. 주요 네.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? 말씀 계속 많이 해주세요. 네네네. 예 경기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제 3조에 담았고요. 네. 도지사는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 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. 철거를 명할 수 있다? 네네. 네, 이거 네, 5조에 담았습니다. 네. 또 저 제6조에는 도지사가 실태 조사 및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했고요. 또 예산 범위 안에서 건축주에게 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7조에 담았습니다. 또 도지사가 공사 중단 건축물을 건축주 건축 관계자 또는 이외 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. 근데 우리 네네. 저 심규순 의원님. 네. 그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된 어떤 뭐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? 우리 심 의원께? 아, 있었죠. 뭡니까? 예, 제가 이제 안양시의원을 8년 동안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근데 안양시에 보면 안양 역전 앞에 보면 예. 그 지금 현대코아로 바뀌었는데요. 그 현대코아가 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아,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었죠. 저도 그 안양역을 아는데 거기 그 건물이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? 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. 사실은. 근데 심 의원님 네. 그 건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건물주가 있죠. 네, 그 건물주가 뭐 안양시나 뭐 정부는 아닐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개인이기 때문에 네, 개인의 네. 또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것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 손을 못 대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예, 건축 허가를 해주고 뭐 2년 동안 건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철회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네. 매년 지적 사항 할 때마다 조금씩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. 조금씩. 예예예. 예, 예. 예, 예, 예.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담다 보니까 예. 경기도에 이런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. 경기도에 지금 보니까 1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15개가 넘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네. 또 경기도 내에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41개라고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좀 많긴 한데 그런데 이제 아까 네. 그 말씀을 좀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사유지 개인의 어떤 재산을 공적으로 규제가 가능할까요? 그래서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요. 네, 전국 최초로 알고 있어요. 네, 네.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또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닙니다. 예. 예, 예. 이거를 하면서 국토교통부하고 다양한 조언을 들었습니다.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네, 네. 지금 그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. 네. 그 평균 그 방치 기간이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, 지금? 네네, 되어 있죠. 저도 지금 이걸 처음 봤는데
국내 그 장기 방치 건축물 평균 방치 기간이 14년이다.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, 그러니까 네. 15년이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. 보통 15년이 아니고 2년 이상 지나면 이제 장기 방충물로 보는데요. 예, 예.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. 기다려주는 거죠. 옆에 주민들이 하겠지 하겠지 하고. 그래서 이제 원래 40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제 총 조사를 해보니까 47곳이었어요. 그래서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1곳. 정비가 완료됐습니다. 그러면은 아 제가 지금 저 돈이 좀 없어서 건물을 좀 짓다가 저희 회사가 지금 거의 부도 위기라 한 뭐 한 5년 정도 있다가 좀 다시 짓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든지 어떤 네네. 그런 의지를 확인을 한 후에 어떤 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? 그 기금으로 좀 담았거든요. 어떤 거요? 근데 기금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기금 설치라는 기금으로 담았습니다. 네. 근데 거의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. 네. 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 정비 기금을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조례에 보면 제 11조에 그 정비 기금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정비 사업 입력금 확보가 미도되어 철거 집행이나 배상 매입 보상 기금이 없습니다. 지금 매입, 그래서 매입 보상 그 무슨 얘기입니까? 미조성이 된 상태입니다. 지금 현재 그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. 네네. 근데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그런 거에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면은 건물 어느 정도 지어놨다가 야야야 여기서 한 5년 후에죠. 그럼 저기 정부에서 그럼 뭐 지원금이 있대. 뭐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조금 받아가지고 하지 뭐 한 몇 억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작용이? 아 그런 건 아니고요. 아 그런 건 아니고. 예예예. 예.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네.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. 예. 이건 회생 불가능한 곳은 건축지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좀 양도를 하거나 이런 것도 권장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렇군요. 예예. 예.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, 2000 2021년 4월까지 2차 경기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례안이 최초로 이렇게 나왔어요? 우리 저 심의원을 통해서. 그 전에는 이런 내용의 어떤 조례조차도 없었나 봐요, 법안이. 좀 정하기가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거의 다 사유지다 보니까. 아, 그렇죠. 네네. 참 그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좀 저 우리 심의원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서 네네 예.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우리 심의원님하고 말씀을 좀 나눌까요? 네네 감사합니다. 아, 괜찮습니까? 예. 네네 자 그럼 뭐 질문을 하나 더 해도 되고요 심의원님 제가 지금 질문을 되게 많이 뽑아왔는데 너무 아쉬워서 네. 지금. 네, 뭐 그 간단한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. 간단한 거 저기 뭐죠? 그 남북 교류 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도 위원회에서 이제 원안 통과가 됐다고 들었거든요. 네네네. 이게 지금 남북 교류 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게 지금 네네. 좀 궁금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네네, 수 있으세요? 네, 간단하게요. 아 제가 지금 이제 요 상임위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후반기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아 그러세요? 예예예. 예. 남북 협력이라고 하면 경기도민과 북한이 주민이라면 법인하고 단체가 들어갑니다. 그 공동으로 문화, 관광, 보건, 의료, 체육, 학술, 경제 등의 가장 모든 활동으로 말하는데요. 예, 예. 거기 지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예산이 되기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이거 시간이 된다라면 예. 제가 다시 한번 연결이 된다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이야기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좀 시간이 아쉽지만 다음에 또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계속 좀 저 수고해 주시고요, 의원님. 네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예. 자, 지금까지 심규순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